저 이제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윤경 씨 이제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네. 탱글탱글한 대구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끓이는 비법은 바로 물이에요. 네. 끓는 물, 물이에요. 네. 끓는 물. 아, 끓는 물? 오, 끓는 물. 아, 처음부터 찬물에서 아까...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끓는 물을 튀긴다. 대구탕은 센 불로 빨리 끓여내야 대구살이 부서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아~ 식당과는 달리 가정집에서는 불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끓는 물을 준비해서 아~ 이제 준비된 재료에 끓는 물을 넣고 끓는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는 거죠. 네. 네. 그래야 대구살이 부서지지 않고 이제 탱글탱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야. 집에서 끓이면은 이게 살이 부서지는 이유가 그 불의 온도 때문이었군요. 물과 불의 온도. 예, 모든 재료를 넣었으면 여기에 끓는 물 2리터를 네. 예, 부어주겠습니다. 네. 야, 완전 비법이다. 지금 들어간다. 진짜 이건 비법이네요. 네. 잊어버리지 오. 말아요. 아, 살짝 익어 들어가네. 그렇죠. 와, 살이 아, 그렇죠?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야. 겉에는 살짝 초벌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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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고. 끓는 물을 넣는 동시에 네. 이 대구가 이렇게 딱 수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딱 거기 쫄깃쫄깃하지. 예, 살이 안 부서지는 네. 거예요. 탱탱 그러면서 빨리 끓이잖아요. 네. 보여요, 탱탱해지는 게. 그렇죠. 살짝 겉에가 아주 네. 표면이 익어가는 느낌. 아하. 빨리 뚜껑을 닫아주는 이유가 콩나물에서 비린내가 나기 네. 때문에 아. 그렇죠. 조금 끓여주세요. 네.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 네. 대가님의 그